안녕하세요. 달콤합니다. 암동제비라는 거예요. 요거는 방그늘보다도 더 그늘, 반반 그늘에서 잘 자라는 요런 식물입니다요. 가격은 만 원인데요. 저번에 선물해 주신 거 있어요. 안틸리스하고 청강초롱을 선물해 주셨는데 제가 안틸리스를 다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 썩은 거 있잖아요. 그거 썩어가지고 요걸로 받아왔어요. 요걸로 받아왔답니다요. 자, 요게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데요. 아시는 분은 또 아시는데요. 또 요걸 또 처음 접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요거를 제가 하나 키우고 있는데 자리 한번 볼게요. 그늘 식물입니다요. 자, 대문 자체도 그늘에서 이렇게 잘 자라죠. 든든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암동제비도 그늘에서 이렇게 잘 자랍니다. 요걸 지금 한 2년째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올해 보면 3년째 꽃을 보는데요. 꽃대가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올라옵니다. 아주 올라오면 꽃을 여러 대 올려줘요. 요런 데에서 꽃대를 올려주는데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꽃대를 올려주거든요. 정말 많이 올려주고 꽃이 아주 예쁩니다요. 꽃이 필 때만 약간 햇볕으로 올라갑니다요. 꽃이 필 때도 그냥 그늘에서 우리 집에 그늘이 졌는데도 잘 자랍니다요. 자, 요렇게 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들어오는 요런 장소에 있어요. 자, 대문자초도 요런 장소에서 키웁니다. 햇볕이 밝은 빛만 들어오는 곳. 밝은 빛도 아니고요. 여기에서 그늘이 져가지고 어두컴컴한데 이런 데서도 잘 자라요. 이 대문자초가요. 암동제비 꽃입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게 되면 잎과 잎 사이에서 많은 꽃을 이렇게 올려줘요. 한달 있으면 아마 필것 같아요. 여름 꽃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쁜 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키우기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요. 여러 해살이 풀이고 아까도 보시지만 이렇게 나지막하게 안전뱅이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뱅이 꽃이라고도 합니다요. 꽃말은 사랑이랍니다. 꽃말이 너무 좋죠. 꽃은 초가을에 핍니다. 여름에서 초가을로 넘어갈 때 피는데 한한달 정도, 조금 더 길면 한 40일 정도 피어요. 근데 꽃이 굉장히 예쁘게 피어요. 물은 좀 아껴서 줘야 되는 편이에요. 많이 주면 안 돼요. 흙은 배수 잘 되는 약간 산성흙에 잘 자란답니다. 이렇게 해서 녹소토에 돼 있죠. 녹소토가 약간 산성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늘 반반 그늘 반그늘도 아니고 반반 그늘에서 잘 자랍니다. 여름에 겨울에는요 월동은 되지 않고요. 한 3도 이상으로 이하로 안 떨어지게 요렇게 관리하시면 돼요. 겨울잠은요 자지 않고 그대로 요렇게 이파리가 있어요. 저는 한 7도 이상 놓잖아요, 여기 하우스를. 근데 잎이 요렇게 있습니다요. 이렇게 평상시에 겨울에도 지상부가 없어지지 않고 요런 상태로 있습니다요. 아까 보신 거는요 이거보다 더 작은 거 제가 하나 갖다 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2년 반 정도 됐어요. 저걸 가지고 올때 가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는 꽃을 못 봤어요. 아, 가을에 꽃 피어 있을 때 가지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한 9월 달쯤 꽃 피고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이듬해 꽃을 보고 작년에 꽃을 보고 올해 또 이렇게 이제 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제가 키운 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한번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처음처럼 야생도 100%에 옮겨줍니다. 저기 조금 넣었어요. 계피가루. 약산성에 잘 자라고 배수가 잘 되는 흙에, 요런 흙에 자라는데요. 마사 많이 해서 그렇게 심어 놨는데, 아까 그것도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똑같이 그냥 심어줍니다. 화분도 그거랑 아주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화분에 요렇게 심어줍니다요. 자, 요거를 한번 퍼 볼게요. 그대로 옮길 거예요. 이거 뭐 저기 안할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옮깁니다요. 이렇게요. 한번 뺐으니까 한번 뿌리를 확인을 제가 해볼게요. 그대로 옮겨도 되는지. 이게 흙이 너무 큰데 나왔어요. 저가 그렇게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도 잘 자라고 있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저거를 저 분갈이 했을 때는요, 흙을 다 털고 했습니다. 흙좀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요런 걸 한번 보셨다시피 제가 공기 중에 접하면은 이 뿌리가 녹아버리고 이렇게 도태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 좀 보세요. 이것도 보면 그렇죠? 도태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잔뿌리를 제거해주고 굵은 뿌리가 들어가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도태가 다 돼버렸잖아요. 요거는 새로 나온 뿌리예요. 이렇게 새로 나옵니다요. 그래서 이 분갈이 할때 가는 실뿌리 있죠? 그런 건 털어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한달 정도 지나서 보면 이 뿌리가 다 이렇게 녹고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실뿌리는 그래서 이걸 다 털어주고 하는 건데요. 자, 요, 다 녹아버렸잖아요. 아이고, 참나. 요렇게요. 자, 한번 볼게요. 이러다 또다 털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털고 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다 녹았죠? 이렇게 없죠? 뿌리가. 아유, 털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털입니다. 털어요. 뿌리가 또 하나도 없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요. 아이고야. 이게 흙이 안에는 안 좋은 흙을 그대로 위에만 얹어놨네요. 아이고야, 어떡하니? 너가 아가구나. 아이고야. 이거를 받아보시고 또 그대로 심으시는 분들은 이건 내년까지는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이제, 어느 날또푹 하고 갑니다. 이게 뿌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받아서는요, 이거 뿌리를 털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요. 당분간 잘 살아요, 이게. 자, 요것만 요렇게 나왔네요. 아이고야. 자, 이렇게 해서요. 번식은요, 이게 포기 나누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입꼬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번식은 안 돼봤고, 찾아봐도요, 번식을 어떻게 하는지 찾아봐도 없어요. 씨앗도 안 맺더라고요, 얘가요. 제비꽃이잖아요. 제비꽃이라서 이게 씨앗이 맺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지켜봐도 씨앗은 안 맺고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요렇게, 유질랭 된초처럼 요런 게 아주 삽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요. 떨어졌어요. 자동 분리가 돼버렸습니다. 포기 나누기가. 자, 이렇게 해갖고, 다 털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새뿌리를 받아야 될것 같아요. 그 중에 얘가 제일 안 자라고 있는 거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아이고야. 뿌리 하나도 없게 생겼어요. 하나도 없는데 얘잘 살는지 모르겠습니다. 뿌리가 이게 정상이 아니죠. 이렇게. 다 녹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육이 잘안 되는 거 보면 이런 게 많아요. 자, 이렇게 돼서 새뿌리가 잘 발화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줘 볼게요. 아주 뭐 잔뿌리도 많고 이렇게 생겼습니다요. 꽂아줘야 되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그냥 얹어놔야 되게 생겼습니다요. 이렇게 해서 뿌리 잘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요. 뿌리 자체가 없네요. 자체가. 털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가 이렇게 설령 죽는다 해도요. 왜냐면 그냥 놔둬도 얘가 꽃은 보겠지만 올겨울 지나서는 이게 뿌리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새 뿌리가 잘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또 요거 하나. 요것도 해서 올려놔 볼게요. 자. 그리고 잎도 이렇게 한번 올려놔 볼게요. 잎꽂이가 될는지. 요거 잎꽂이 하신 분이 계셨을까요? 한번 댓글 좀 한번 달아줘 보세요. 잎꽂이가 되나요, 이게? 번식도 잘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오늘따라 또 애호가님께, 그 언니께 또 전화를 드려봤더니 바쁘셔가지고 자세하게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물어보는 것도 저도 미안하고. 자, 요거는 슈퍼벨인데요. 제가 이걸 선물을 하려고 이제 한 포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분갈이를 이렇게 해서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걸 한번 분을 한번 뽑아서 한번 여기 행인 화분으로 좀 옮겨볼게요. 날씨가 더워서 요즘 분갈이 하는 게 조금 좀 그렇잖아요. 자, 이거를 토동이 다육에서 가지고 온 원바이오를 30을 넣고요.
요거 펄라이트를 20을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마사를 빼고 이걸 많이 넣었어요. 무게가 나가서요. 요렇게 해서 50을 맞췄고요. 재화가 이렇게 재활용 나와 있는 게 흙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걸 50을 해서 이렇게 맞췄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비벼 볼게요. 배수가 잘 되게 하면은 쟤는 잘 자라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봄에 뿌리를 털고 여름 저 5월 달까지는 뿌리를 털고 깨끗하게 털고 해서 잘 살았어요. 썬 글로벨이라든지 슈퍼벨들이 다 날씨가 지금 이렇게 뜨거워서요. 오늘 약간 좀 흐려요. 흐려서 이걸 한번 뽑아보고 결정을 해볼게요. 뿌리를 털어야 될지 어쩌야 될지. 요즘 이제 또 이렇게 새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또 사시더라고요. 자, 한번 볼게요. 조금 좀 털게요. 위에는 털어도 괜찮아요. 자, 이게 한 포기로 된 게 아니고 여러 포기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 포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000원짜리인데 하나, 둘, 셋, 네 포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5,000원짜리 있죠? 그거를 네 포기를 이렇게 뭉쳐서 합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안 털곤 또 안 되겠어요. 아이고, 고민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하나씩 한번 털어볼게요. 아, 또 이건 또 하나 또 꺾였어요. 자, 이걸 왜 털어야 되는 거 허니? 그냥 요 상태로 이렇게 심으시잖아요. 그러면, 한 2, 3개월은 잘 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뿌리 한번 보세요. 이렇게, 뿌리가. 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그 잘 키워야 되니까 제가 키운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키워도 되는데 가서 잘 자라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조금 이렇게 털고 해볼게요. 다 털고 해볼게요. 자, 이 정도만 요것만 남기고 해볼게요. 다 털으려고 하래 깔끔하게 씻어서 하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미안하네요. 날씨 때문에 이렇게 또 꺾여 있는 것도 있고요. 삽목도 잘 되는데. 온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요즘에 이제 구매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털지 마시고 일단 꽃을 보세요. 뭐 화분에 큰 화분에 옮기시든 적게 옮기시든 저처럼 이렇게 산산이 달달 털지 마시고 지금 저 오늘은 비가 와서 조금 날씨가 선선해요. 선선해서 전 이렇게 톱니다. 30도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힘들어해서 훅 갑니다요. 그러니까 그대로 꽃을 보시고 9월달쯤 있죠. 괜찮아요. 9월달까지 놔둬도. 9월달쯤 가셔가지고 이거를 달달 털고 분갈이 하시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밑에서 하엽은 좀 정리해 주시고 달달 털고 하기는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더군다나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는 경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좀 털고 하시는데 사후 관리가 중요해요. 이렇게 털고 나면.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다 털었어요. 깔끔하게. 뭐 5월 달까지는 뭐 이렇게 털고 해도 뭐 문제 없이 뭐 잘 자랐습니다요. 그래 가지고 선물도 또 드리고 제가 몇 개 없어요. 다 선물 드리고 이제 그 노란 거 있죠? 걔만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심어 주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나란히를 이렇게 놓습니다. 나란히 이렇게 놓고 안으로 넣어야 돼요. 흙을. 자, 안에서 이렇게 채웁니다. 흙을. 자, 이렇게 채웁니다. 조금 이렇게 쳤어요. 자, 보이나요? 꺾어진 거요. 안쪽으로 꽂아줄게요. 바깥쪽으로 꽂는 것보다 약간 좀 안쪽이 그늘이 져서 여기 안으로 꽂아주는 게 조금 낫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안으로 밑에 거 잎을 약간 좀 딴 다음에요. 이렇게 해서 안으로 꽂아줍니다. 이렇게 꽂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안으로 밀어요. 얘를. 자, 이렇게 밀어가지고요.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흙을. 자,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심었는데요. 꼭 그늘에 두셔야 돼요. 얘가 햇볕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도 다 털었잖아요. 지금 다 털고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못 견뎌해요. 잘 견디긴 해요. 얘가 고온에도 슈퍼벨이요. 잘 견디긴 하지만
보름 정도. 뿌리가, 새뿌리가 날라면 보름 정도 걸려요. 꼭 보름 정도는 그늘에 두시고, 한 열흘 정도 돼가지고요. 얘가 처지지 않고 몸살을 안 한다. 이러면은 보시고, 차츰차츰, 30분 들어오는 곳, 차츰차츰 그늘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보세요. 조금만. 윗부분에 살짝 정리하시고 아랫부분 살짝 정리하셔가지고 꽃을 일단 보시고 9월 말쯤 선선한 바람이 불 때 그럴 때 제분갈이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시다가요 또 꽃도 못 보고요 맨 몸살하다가 더운데 보낼 수가 있어요. 요즘은 분갈이가 좀 그렇습니다요. 저도 어려울 때 많아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갈이를 했고요. 요 암동제비는 참 어려워요. 제가 지금 보니까 뿌리가 없어가지고요. 뿌리를 그대로 만약에 제가 이렇게 뿌리를 안 털고 그대로 했어도 얘는 생육이 그 중에 제일 제가 안 좋은 걸 가지고 왔잖아요. 뿌리가 상태가 이미 안 좋아져 있던 아이예요. 그래서 뿌리가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는데 원래 그늘 식물이잖아요. 얘가 하수 그늘에 두셔야 돼요. 통풍만 잘 되는데 이렇게 분갈이를 다 하셨으면요. 요렇게 해갖고 놔두면 뿌리가 또 새로 싹 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요. 뿌리가 나오기를 제가 또 기대를 해보면 볼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뿌리 발육 잘 되라고요. 메네델 인트라, 미르 몰약, 요런 거 뿌려줍니다요. 자, 요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에다가요, 요렇게 뿌려도 줍니다. 요렇게 살짝, 요렇게 해서요. 자, 요거는 뿌리가 없잖아요. 흙이, 겉흙이 바짝 마르면 물 줄 거예요. 처음 지금 분갈이를 했지만 뿌리가 없는 상태이잖아요. 내일도 물 주면 얘가 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겉흙이 마르면 내일은 건너뛰고 또 모레 가서 겉흙이 마르면 그때 물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세요. 감사합니다. 달코였습니다.